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댓글로 그만하세요. 엄청나게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거냐면, 네. 선생님이 왜 여자 한복을 입고? 아, 저요? 예. 네. 남자 한복도 입는데. 예. 네. 남자 한복도 입어요. 많이 입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 여자 한복을 입는지. 예. 네. 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성수 할머니, 내 이제 성수 할머니의 의복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 한약꽃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려 박수 선생님들 중에 여자 한복 입으시는 분들도 대려 많은데, 이제 저희 황유독꽃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박수 하시는 분, 박수무당 중에서 이제 많이들 입으세요. 쉽게 말해서 황희도꽃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말 내 성수 대신 내 성수 할머니의 의대를 입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길게요? 네. 정말 그 이유가 다인데. 쉽게 말해 뭐 무구편 제가 그때 한번 찍었었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럼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어. 개 이제 들리는 소문. 네. 들리는 소문. 네. 혹시 게이세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이 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뭐 이걸 입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화장을 하는 그러니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도 있고 댓글로도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지?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저희 친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제 주일에 보통 예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에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된다 이래서 이제 다들 치장들을 하고 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저는 화장을 안 하고, 뭐 평상시에는 여자 한복을 안 입고 이제 구슬할 때나 뭐 뭐를 할 때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말해서 내 성수님들 앞에서 이쁘게 보이고 싶고 이뻐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렇게 여자 한복을 입는 이유는 쉽게 말해 내 성수 대신 내 성수 할머니의 의대를 입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이게 솔직히 여자 한복 입으면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아, 그래요? 예, 네, 갈 때도 불편한데. 어떻게 사요? 여자 이렇게 그냥 다 들고 다 걷고 이러고 하죠 이제. 아니 이렇게 다 들고 싸요? 다 들고는 앞을 봐야 되니까 다 들고는 못 싸죠. 이렇게 정말 해서 이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내 성수 할머니의 의대를 입는다,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음양의 조화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남자 박수한테는 여성수가 암령을 쓰고, 그리고 또 여자 이제 무당에게는 만신에게는 남성수가 암령을 쓴다. 그래서 남자 박수들이 좀 여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여자 무당들이 여자 만신들이 좀 이렇게 남자처럼 보이시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살찌기 전에 지금 살 많이 찌고 저도 살 많이 쪘는데 고등학교 때 여장 남자로 1등 했어요. 네? 네? 아, 제가 그때 당시에.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서 미니스커트를 저는 입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한 거잖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네. 했는데 거기서 제가 1등 했습니다. 근데 진짜 별별 소문이 다 난다. 아니 저는 유튜브 진짜. 찍고 나서 네. 산적 네. 황해도 산적 뭐 개이다 네. 그래서 여자 한복에 저 입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렇게 댓글 올라. 아니 그러면 이게 웃긴 게 옛날에 진짜 오리지널 그 박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뭐 지금도 영상으로밖에 뵐 수 없는 분인데 네. 그분은 쪽까지 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딱 올백해가지고 쪽까지 지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자 한복을 입는다고 처음에 저도 바로 이렇게 뭐 치마 조거리를 입은 게 아니라 남자 한복을 입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마만 여자 치마를 입고 위에는 남자 조거리를 입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마 조거리를 입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7년차 8년차 됐을 때부터 그렇게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했죠. 제가 이렇게 입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너 성수가 그렇게 입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입어라. 그리고 또 네 할머니의 의대를 그렇게 입는 거니까 네가 한복을 입을 때 네 품행도 단정해야 되고 또 흔히 하나 옷 외모에도 네가 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냥 네가 한복을 그렇게 입지만 그 한복도 신의 의대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조심스럽게 장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잘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뭐 취향이 그렇다 뭐하다 뭐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또 하나는 와 이거 진짜 리얼이다. 괜찮아요. 아니요 공개 구원을 할게요. 예. 차라리 근데 웃긴다. 아니 제 평상시 옷 입는 거 보셨잖아요. 저 봤죠. 산적이죠. 산적. 내가 뭐 그렇게 입나? 그러니까 일할 때만 이렇게 입는 거지. 신경을 구타하고 뭐하고 그럴 때만 내 할머니 의대 입는 거지. 진짜 방송이라. 재밌어요. 방송이라. 그래요. 뭐 그래 나 연예인병 한 번만 돋아도 돼요. 그래 뭐 내 팬이 있으면 안티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래 뭐 안티 말이겠지. 아무튼 아 잠깐만. 나 좀 웃고 넘어갈게요. 아 제가 나중에 욕하는 방송을 한번 찍을게요. 이게 상남자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게 별별 말이 다 맞아. 좀 파는 그 이쪽 팔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응. 네. 아니 그리고 또 내가 막상 그거면 또 어때? 안 그래요? 그쵸. 응, 그냥 오른 영검함으로 오른 공수천문 내리고 뭐 내가 그거라고 피해 준 거 있나? 그쵸. 안 그래요? 그 자기 친구 자기 자신이 그 뭐 중요하잖아요. 하니까. 그렇죠. 남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게이라든지 뭐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존중을 해요. 그때 그 어디지? 네. 이분 말해도 되나? 그분 스트리밍 하실 때 진적하신 분. 예. 네. 네, 그분 스트리밍 할 때 뭐 그분이 그 페이스톡인가 네. 전화 누가 본 적 있잖아요. 예. 한 번 전화 오셨는데.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분. 응. 예. 네. 그래요. 그분도 이 말을 해도 되나? 저희 집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오셨었어요. 그분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은 그거라고 하시고 저는 그분이랑 저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럼요. 어찌됐든 존중을 한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다 존중해요. 네 그리고 제가 여자 한복을 입는 이유는 간단히 결정을 해드리면 뭐 성 전세성에 혼란이 와서 이렇게 입는 것도 아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성수 할머니의 의대를 입는 겁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